진짜 재밌어요. 바닷속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한 곳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근사해요. 육지, 하늘, 바닷가, 바닷속까지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한 크로아티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멋진 나라죠? 여행지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소잖아요. 그렇죠. 크로아티아에서는 아기자기한 민박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와, 보디체에도 예쁜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가정집 같지 않아요? 와, 집에 온 기분이에요. 와, 되게 편해 보이고 피아노도 있어요. 아, your family? My family, yes.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대요. 아들, 딸이 쓰던 방을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머니께서 아들, 딸 돌보는 마음으로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와! 와! Two rooms are free in the moment, but we are expecting a reservation in some hours. 아, 여기 묵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Hi! It's the best apartment in Woolwich. 여기 이 마을의 전망대 같아요. 여기 위에서 전체가 훤히 보여요. 와! 좋다! 밤이 되니 더욱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민박집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이렇게나 훌륭합니다. 그림 같은 집에서의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저씨 앞에서 피아노 실력을 뽐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붙잡는지 아시겠죠? 여기 민박집의 가장 큰 매력은 아침으로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저 집 따님 같으세요? 신기한 건 여기도 한국 어머니들처럼 손맛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크로아티아의 가정에선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Ovo jelo se zove punjena paprika. That is very nice family meal. 각종 채소와 고기로 파프리카 속을 가득 채운 뒤 토마토 소스에 한참을 졸이는데요. 아,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짜잔! 완성된 요리입니다. 정말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해주시니까 엄마가 해주는 요리 같아요. You have to take two. Two? two? 진짜 우리 엄마 같이 챙겨주셨어요. 아주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아침 식사. 인류 호텔 조식 부럽지 않습니다. 이 소스 같은 이 따뜻한 물기가 어떤 국의 맛을 더해줘요. 그래서 먹는 순간 굉장히 위가 따뜻한 국물을 먹은 느낌이에요. 안 되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레시피 좀 받아가야겠어요. 그 사이 또 엄마 되셨어요? 낯선 이국 땅에서 처음 먹는 음식이었지만 포근하고 정겨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Yes. I'm so glad because you have been here. Remember, our country is very nice. We have such a lot nice cities. Bye. 그새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언젠가 또다시 만날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달려간 곳, 크로아티아의 래프팅 명소 오미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래프팅을 하려고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물놀이를 제대로 즐기기엔 래프팅이 제일이죠. 재밌겠다. 갔다 올게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가족과 한 팀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보트에 비해서 팀원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설레임을 가득 실은 보트가 출발하고요. 영차! 영차! 힘을 모아 열심히 노를 저어보는데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보트가 영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보트에 추월당할 위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팀원이 부족한데 아저씨가 노절 생각이 없어 보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수채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느라 노적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나 봅니다.